먼저 공룡을 싸고 있는 암석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. 미세한 작업을 위해 치과용 드릴과 공기 파쇄기가 동원됐다.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이 이빨뼈, 다리뼈 일부 등 단편적인 뼈 조각이었던 반면 이 화석은 규모부터 다르다. 골반과 꼬리뼈, 뒷다리로 이어지는 공룡의 하반신. 과연 이 공룡의 정체는 무엇일까? 한반도 최초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공룡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? 그때까지 이 공룡의 이름을 공룡 X라 부르기로 합니다. 점점 제 상상력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, 왜냐 그러면 그 신경 배덜기라는 거, 이게 그 꼬리뼈에서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공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거든요. 꼬리 척추에 발달한 신경 배돌기는 꼬리의 움직임을 조정한다. 또 한 가지, 이 공룡에게는 발가락까지 그대로 보존된 뒷다리 뼈가 있다. 골격을 토대로 공룡 X의 발자국을 찍어보았다. 발자국은 공룡 X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